김준혁 의원 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이 청은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대요청 등 계속되는 문 정권의 인사 참사 대응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71차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위원총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저희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 정말 그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의총을 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의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청원 보고서 채택 재송부 요청을 18일 시한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브리핑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뭐냐? 이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 발 항복 요구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 이런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 또 헌법재판소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데에 나침반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과 불법 주식 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정이 있는 인물에게 이러한 중요한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느냐?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가 불가한 다섯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내외 도합 35억 원가량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80%를 소위 몰빵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가 분석한 고객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다가 이 몰빵하는 그런 고객은 1등급 공격 투자형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합계 약 300개 종목에 8,243회를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법가는 부업이고 주식이 주업에 가까운
정말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 회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무시하고 그대로 재판을 했습니다. 결국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가 다 알아서 한 거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청문위원에게 맞장 토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미선 후보의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이 족집게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두 부부가 집중한 OCI 관련된 계열사의 이 주식들은 분장에너지라는 비상장 회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내부 정보 없이 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불법성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 부분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 고발을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헌법재판관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중에 이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우리주식연구회 아닌가, 두 분 출신이. 결국 이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투자,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또 이런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18일 운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진영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우리 야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 우파를 탄압하는 것은 그동안 유튜버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에게도 걸핏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이 지금 피의자다,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곽상도 의원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대통령의 딸 문다혜를 건드린 것이다. 그것이 그 이유다. 결국 치졸하고 야만적인 정치 보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비리 관리는 민정수석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당도 견제해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친인척 비리로 정권들이 위기를 겪어왔는데, 이 지금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 사건을 검찰에 벌써 세 번째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뻔하죠. 정치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곽상도 의원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검해야 된다. 특검으로 제대로 밝혀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국 수석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볼 수밖에 없다. 조국 수석 지금 공직기강 실패, 검증 실패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조국 수석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에 영입하겠다고 합니다. 이 인사 실패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물어서 낙마한 이후에 여의도로 오면 기스날까봐 지금 오기 인사들을 계속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스스로 지고 물러낸 다음에 오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국 수석 그대로 놔두고 지금 곽상도 의원을 이렇게 집요하게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에서 이제 문다의 특위를 오늘 발족합니다. 문다의 특위를 발족해서 지금까지 곽상도 의원께서 혼자서 밝혀오신 이 문다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문다혜 씨가 집을, 자신의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서 팔았던, 매각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문다혜 씨 남편과 관련된 회사와 또 관련된 회사의 같은 관련된 회사의 이 700억짜리 이 펀드 운영권을 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 문다혜 씨 남편이 취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또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특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위, 산중위, 정무위 등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다혜 특위를 발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딸 건드렸으니 먼지털이식으로 다스리겠다는 이 정권, 그 결과는 부메랑으로 이 정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특위를 통해서 철저히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관련된 규탄 발언 시간입니다. 조국 청와대 수석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제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비난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미선 후보자의 그 의혹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서 맞장 토론에 나와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최소한 인사검증 책임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역주행하는 임명 강행, 즉각 중단하고 임명 철회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국 수석은 오늘이라도 당장 저와 맞장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검증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각을 구성하는 어느 장관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행정부의 각부 장관에 대한 것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국민 여론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했던 자료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원장 상세분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후보자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은 배우자가 모든 주식거래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국민들께 발표한 것은 완전 허위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약속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세본에 대해서는 4개월 반만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다가는 주식거래 내역을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약본은 본인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세본을 알아야 주식거래 구체적인 주문 내역과 주문 시기, 그 구체적인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발언은 2004년 9월 15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4개월 반치에 대해서는 상세본을 냈습니다. 그
그것도 청문회가 끝나고 냈는데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상세보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제출 요청을 다시 했고 어제 오후 3시경에 헌법재판소의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후보자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메일로 전달했다. 근데 후보자가 이 메일을 확인했다는 답변은 왔으나 아직까지 그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배우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본인이 국민을 향해서 본질을 호도해가면서 법관이 주식 투자한 게 뭔 잘못이냐라고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합니다. 특히 자기가 법관으로 재직할 때 제가 부적절한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해서 직무에 전념할 법관이 직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나 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경악할 일이다. 대한민국 말단 구급 공무원도 이런 짓 안 한다라고 했더니 다만 제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송구스럽다. 이런 국민 눈높이에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후보자가 전체 주식거래 기간 중에 상세본을 제출한 것이 4개월 반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주식거래 내역 주문 거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더니 이렇습니다. 이것은 매도나 매수 주문을 낸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입금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4개월간, 2004년 9월 15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그 횟수 중에 점심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5회 거래를 했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26회, 1시부터 4시까지 거래가 17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48회에 걸친 1억 2천만 원의 자금 입금 내역을 보면 10%에 해당되는 5회만 점심시간에 거래가 되었고 90%에 해당하는 43회는 점심시간이 아닌 주요 근무 시간에 거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관 시절 10년치에 대한 상세본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국민들께는 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완전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있고 일부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러한 배우자의 주장을 지렛대 삼아서 인명 강행을 함께 합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비난,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권 정말 그 앞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그 배우자의 나머지 기간은 법관 시절에 상세본 거래 내역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의 매도 주문을 냈고 또 얼마의 매수를 했는지 구체적인 주식 거래 내역은 계좌 기간별 장내 주문 체결 현황이라는 그 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걸 요청했지만 그거는 아예 일정 뭐 4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면 더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 법관으로서 어떤 부도덕함,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정면으로 위해온 시절이 많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업의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가사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고 입출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전 근무 시간에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점심시간에 주문을 할 수 있고 돈을 입금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변명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짓 허위 변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에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의 국민을 향한 그 본질 호도의 발언들을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부분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국민 정서와 국민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후보자 그리고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법관 중에 법관 최종심 단일심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을 주권자인 어느 국민도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심을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호 의원님. 첫째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사검증 실패의 점수를 보여주는 이번 상황에서 검증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행위가 가관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남편에게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하고 그 남편이 해명을 하면 검증 책임자가 검증 대상자인 남편이 하는 변명을 편하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저희들 국민들께서 사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제는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광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이들의 이 주식 거래에 문제가 없다, 불법성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부 정보 거래 이용이라든지 작전 세력에 의한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가장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오직하면 12, 13년 전에 검찰에서도 이 정권 범죄의 조직적 행태를 뒤쫓기 위해서 금융조세조사부를 새로 발족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각성 때문에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법안까지 저희 법사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 부부의 불법성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공당과 청와대에서는 불법성이 없다고 액면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 오충진 변호사와 이미선 후보자의 이 거래 상황을 보고 작전 세력에 의한 작전주다 또 내부정보 거래 이용 혐의가 짙다고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선 후보의 이 자질과 능력 도덕성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미선 후보 자질 면에서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국내의 대한민국의 이 갈등과 분열을 최종적으로 치유하는 재판기관입니다. 개개인의 기본권 구제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국민의 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그런 재판이 됩니다. 따라서 1987년도 헌법재판제도가 부활된 이후에 30년 이상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보면 최소 30년 내외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원장급 이상,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것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는 그만한 학식과 풍부한 경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0년 이상 그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을 가지고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재판관 후보자의 학식과 경륜과 전혀 동떨어지는 기술을 파괴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면연한 분을 이렇게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문 과정에서도 후보자가 능력이 출중하거나 자질이 뛰어나다
이러한 학식과 경륜 요구되는 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보인다는 것이 아무것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도덕성 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남편이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고 합니다. 오충진 변호사가 공직에서 물러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거래를 수천회 하면서 이미선 후보자 명의로도 거래를 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모른다고 하지만 이 8년 동안 현금 2억이 넘고 주식 보유가 액면시가 6억이 넘습니다. 총 9억 가까이 이미선 후보자 본인이 유동자산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몰랐다.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만약에 이미선 후보가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이 아니면 피고가 이런 변명을 할 때 과연 받아들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느 판사도 그런 변명을 수긍하고 재판을 하는 판사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온통 주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식이라는 덩어리를 뚝 떼내놓고 보면 결정적인 흠결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공언했습니다. 공직 배제 7대 원칙.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례들 중 하나가 탈세, 동무 표절 아닙니까? 이미선 후보는 미성년 자녀 두 사람에 대해서 증여세를 탈세를 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인정을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변명 의존하고 이러한 대통령 스스로가 스스로 천명한 공직 배제 원칙에 두 가지나 이렇게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선 후보에게 대해서 임명장을 준다는 사진을 그 그림을 저희들이 연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기억력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자신이 얼마 전에 이런 사람 꼭 배제하겠다고 공언한 거기에 엄청난 함결이 해당되는 이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는 손이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앞으로 국민들 얼굴을 어떻게 볼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께서는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교일 의원님 발언이 있으시겠는데요. 혹시 다른 의원님께서도